딱 홀드 잡고. 예, 뭐 홀드. 바디부터? 예, 바디 컨택. 임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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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 턱 너무 들지 마세요. 네. 턱 너무 들면 안 돼. 체중 주고, 저한테 체중 줘야 돼요. 임팩, 임팩. 네. 임팩. 둘, 셋. 네, 이게 자꾸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아, 힘줘도 이렇게 돼 힘줘도 있죠. 골반으로 알았어. 하체로 체중만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중을 잡고 체중이 자꾸 쓰러져야 돼요. 하체로 무릎 여기 허벅지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고 이렇게 쓰러져야 돼요. 이렇게. 오버발랐어. 예예예. 오버발랐어. 그렇지. 왼쪽으로 돼 있죠. 이 너무 힘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예. 그렇지.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약간 이렇게 가긴 해야 돼요. 스트레치 왼쪽으로 이렇게 등 피고.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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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져. 쓰러져. 셋. 하나 둘. 또 쓰러지고. 헤드 오지 말고. 그렇지. 헤드 오지 말고. 예예예. 예.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앤, 하나, 셋, 하나. 됐죠? 쓰러지는 건 좋은데, 몸은 들고 있어야지. 몸 들고 있어야 돼요. 예. 네. 너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됐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드는 건 안 돼요. 여기 있죠? 팔을 잡아도, 여기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야 돼. 이게 들어오면 안 되고. 거의 일자. 그렇죠, 그렇죠. 힘 빼고. 예, 네, 하나, 둘. 몸에 힘 빼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일자로. 이게 내려가. 축 처지면 안 돼요, 어떻게. 축 처지면. 처졌어. 몸이 이렇게 자꾸 처져요. 제가요? 예. 네. 식사하고 오셨어요? 아,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이걸 들어야 돼. 알았어. 밥 먹으면 이거 못 들어요? 아니, 들 수 있죠. 알았어, 밥. 들어. 네. 아. 그러니까 몸이 자꾸 이렇게 처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 처지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옆에 보고, 예, 이렇게 펼쳐줘야 되는데, 자꾸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하나. 둘. 몸을 들고, 하나. 몸을 펼쳐, 몸을 들어. 네. 하나. 둘. 몸을 들어. 진해, 진해. 진해. 네, 진해. 그러니까 다리로만 줄라 그래요. 네. 체중이 가야 되는데, 네. 체중이 안 가고 지금 다리로만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 이렇게 모아 보세요. 응. 발 모았죠. 응. 내 중심이 발 움직이지 마세요. 앞으로 갈 때 이렇게 나와야 되고 뒤로 갈 때 이렇게 가야 돼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체중이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다리로만 너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리로만 너무 하지 말고 체중 그렇지. 펼치고 힘 빼고 체중 그렇죠. 이제 나와야 돼. 또 체중 나가고 우와. 또 체중이 둘이 체중 가고 팔 들어야 돼요. 팔 들고 잡고 팔 잡고 팔 잡고 어디 잡아야 돼요? 팔 여기 예? 여기 더 안으로 그렇죠. 이렇게 잡아야지. 응. 잡은 상태에서 아 이렇게 잡아. 예, 펼쳐야지. 어깨 올라가 있죠. 어깨 내리고. 예, 진해. 펼치고, 체중, 체중. 네, 하나. 둘, 셋, 체중. 하나. 셋, 그렇지. 체중. 네. 예. 그 등을 써야 되거든요. 손은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 엄지랑 중지. 엄지랑 중지 정도? 예, 엄지랑 중지가. 엄지랑 중지가 이렇게 돼 있죠.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고 안쪽으로.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예, 예. 이거 막 꽉 잡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안 잡아도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중요한 게 뭐냐면 엘보가 자꾸 앞으로 와요. 잡는다고. 그러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가 이렇게 펼쳤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접해야 되는데 엘보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지? 그렇죠. 이게 손이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이렇게 아, 돼야 돼요. 손목 이렇게 꺾이게 되네. 예, 바깥쪽으로. 아, 손목 이렇게 되네요? 예, 예,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래서 손등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손등이. 여기, 그리고 예, 여기 고가 그렇지. 이렇게 있어야 되네? 그렇죠, 그렇죠. 손등이 있어야 되고, 지금 보면 여기 접혀, 여기 예, 접혀져 있죠? 예.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접혀져 접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잡으면, 일자. 그렇죠, 손등. 이렇게 돼야지. 그 상태에서 손등이 내가 보여야 되네 손목이. 예, 그렇죠, 그렇죠. 시계 보듯이. 시계 보듯이 보여야 돼. 예, 예, 예. 아하.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러면 네. 시계 안 보이잖아요. 네. 시계 보듯이 이렇게 돼야 돼. 아, 그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예, 쭉 늘 그렇죠, 그렇죠. 예, 하. 중심 나가고. 지금 돼 있죠. 네. 시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몸이. 들어봐야 돼. 이렇게 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야 돼. 그거 딴 데 들어 아니 아니 딴 데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센터를 들어야지 딴 데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허리 아파요 이거 꺾여면. 어. 네, 센터도 이렇게 들고. 그렇지. 보고. 예. 센터 들고. 센터 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들려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틀려. 왜 안 되는 거야? 응? 왜? 뭐가 이 여기가 여기 이렇게 들어야 돼? 그쵸 들고 전체적으로 다 들면서 내가 스트레치를 다 해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예. 예.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어, 잘 보세요. 손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있죠. 손 잡아보세요.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있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다 이렇게 들어줘야 돼. 스트레칭하면서 이렇게 피어? 이렇게 예, 쉐입하면서?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꽃이 펴야지. 꽃이 피는 것처럼 쫙 이렇게 펼쳐줘야 되는데 어깨 내리세요. 힘을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 빼고 그냥 살짝만 오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빼고 살짝만 이렇게 끝! 끝, 끝, 끝. 그렇죠, 팔 잡아도 오케이. 아, 좋아요. 둘. 셋, 하나, 둘, 셋, 돼 있죠? 네. 피어야 돼. 네. 뭐가 움직여야 돼요? 지금? 지금. 지금? 어, 등. 등 안 움직여. 헤드만 움직이고 등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이,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만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등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 헤드는 가만히 냅두고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저 어깨 잡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렇지 그렇지 응? 등을 이렇게 한쪽 한쪽 내리면 안 돼 내리는 게 아니고 한쪽을 들고 한쪽씩 드는 거야 들어 예. 이쪽 들고 예. 들고 이쪽 들어 떨어뜨리면 안 돼 반대쪽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냥 들고 그냥 그 늘어나야 되는데 그냥 밀기만 해? 아니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은 이렇게 들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쪽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안 떨어뜨리면? 세트라면 안 돼요. 세트라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쓰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늘어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하면은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오른쪽이 어떻게 있어요? 내리죠? 이렇게 돼 있으면 늘어나야 돼. 이거를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늘어나는 거야. 한쪽은 가만히 냅두고 한쪽에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높이고 쭉 위로. 아 그럼 이렇게 됐어. 위로. 그렇지. 위로. 오케이. 좀 낫다. 예. 위로. 그렇지. 그래서 등에 이렇게 써야 돼요. 아이고. 오케이. 등 이렇게 움직여야 돼.
등도 펴야 되고 뭐 여기도 펴야 되고 막 여기 다 펴져야 돼. 앞뒤로 다 펴져야 되네. 그냥 등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해볼게요. 신기하다. 자 이제 이게 스텝에 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펴고 몸 들고 펴고 왼쪽으로 가죠. 시계 보고 자 보자. 자 제가 이렇게 하라면 무슨 뜻이에요? 가란 얘기야. 그쪽으로 나도 가세요 이건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가라는 의미예요. 아 이쪽으로 가세요 아, 그 더, 의미예요. 더 왼쪽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왼쪽으로 스트레치 하세요 스트레치 가세요 스트레치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네. 딱 돼 있죠. 네, 딱 이렇게 폈잖아요. 자 이렇게 스트레치 한단 말이에요. 예. 네. 가세요 그거예요. 자 이렇게 있죠. 오세요. 예. 네. 딱 받치고 예. 네. 하, 에, 하, 둘, 하체, 하체, 제조, 에, 하. 자, 이렇게 뒤로 가면 안 돼요. 지금 20kg잖아요. 체중이 빠졌잖아요. 체중 간 거 아니야? 아, 체중 안 간 건가? 그러니까, 텐션이 빠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위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솔로로 할 때 밸런스랑 커플로 할 때 밸런스랑 틀려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솔로로 할 때는 밀지 마요. 밀면 안 돼. 그냥 이 밸런스예요. 네네네. 0.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있다. 커플로 할 때는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희숙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빠진 거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피스카 한번 해볼게요. 딱 체중 줬죠. 네. 에, 원, 투, 쓰리 이렇게 돼야 돼. 원, 투, 앤, 쓰리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아,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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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헤드 이쪽 보시고.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계속 여기에 이제 체중을 주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체중을 줘야지. 왜 그러냐면. 그걸 개념 없었어요. 아, 이거 빼고 이제 자세하고 이제. 그거 이제 도망다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애운 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스텝 생각하느라고. 스텝 생각하면은 예, 예. 텐션을 안 주네요. 그 빠지면 안 돼요. 알았어, 안 이게 예. 돼 있죠? 쭉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빠지지 말고 예 하나 둘 빠지지 말고 쓰리 예 그리고 내추럴 턴이 예 빨라. 아 내추럴 턴이 예 예. 내추럴 턴 오른쪽으로 오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 바꾸면 안 되지 애들은 알았어요. 내추럴 턴이 빠른데 뭐가 빠르냐면 투 카운트가 너무 빨리 들어가요. 저보다 빨리 들어가. 제가 먼저 가야 되는데 다시 내추럴 예. 빨리 가지 마. 빨리 가지 말고 피고, 이렇게 돼 있죠. 투 쓰리 기다려 기다려 투 예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와 투 쓰리 스피닝 턴은요 이제 네. 하다 말아요 지금 스피닝 턴? 어떤 거예요? 헤드가 가다 만다고요. 네. 돼지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면 헤드 이렇게 돼 있죠. 예. 어깨 꽉 잡으세요. 두, 쓰리, 두. 예,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좀 포지션이 무너졌고 이렇게 가고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중심이 빠지면 안 되고요. 안 빠진 상태에서 네. 지금 자 스트레치 안 빠지는 중심 빠지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그 다음에 힐턴 힐턴 어디 갔어요? 힐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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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그거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고 힐턴 애워야 돼. 일단 맨날 못 알아먹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쑥 세워주잖아요. 네 헤지테이션 투 쓰리 두. 발을 빨리 모으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예. 빨리
다시 딱 돼 있죠? 1, 2, 3, 1, 2, 3, 2, 2, 3, 2. 아니 아니요 다 맞았는데 헤드가 안 맞아요. 헤드가 어떻게 움직여? 기울는 쪽으로. 네, 기울기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였거든 지금. 네. 헤지테이션만 해볼게. 네, 헤지테이션. 그대 있죠. 그렇게 헷갈닥 움직이면 안 돼요. 예, 네. 아니야 수평이잖아요 이거는. 네, 수평. 그다음 나 자 체중 가잖아요. 그럼 빨리 나와야지. 체중. 아이고. 또 깨지죠. 깨졌어. 네. 안 돼, 깨지면 안 돼. 예예. 왜 깨졌지? 스탠드 뭐라서 깨졌나? 응? 딱 돼 있죠. 와, 그 그렇죠. 천천히 돼 있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네. 이게 네, 지금 이게 드래그? 네, 드래그 이테이션. 긴장 풀고. 네, 긴장 풀고. 뭐예요? 아까 그거 한 거? 네. 와, 지금 어떻게 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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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지금 뭐예요? 뭐, 투? 스트레치. 응, 스트레치. 네. 그냥 고개만 들지 그, 말고 예, 스트레칭해서 예. 등을 써서 등을 스트레치. 펴고. 와, 투, 쓰리, 투, 스트레치, 스트레치, 투, 스트레치. 그렇지. 진행. 투, 쓰리. 와, 투, 쓰리. 지금 어디? 뭐야 이거 뭐예요? 윙. 윙. 아, 그 막, 아 바뀌어가지고 자리가. 예. 네. 윙 자리 저긴데. 저기 때문에 그런 자리. 알았어, 윙. 윙, 윙. 이제 저기 이거 다 했고 윙. 리스크 했죠? 네. 리스크 하고. 리스크. 높게 네. 시작. 원, 투, 쓰리. 어디까지 와야 돼? 리스크. 여기. 네, 여기까지 와야 되고 쓰리. 발 꼬고 있으면 안 돼. 옆에다 놔야지. 옆에. 그렇죠. 윙. 센터잖아요. 제 센터가 여기죠, 오른쪽. 네.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 여기. 네. 그래서 윙 하면은, 휘스크 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네. 뒤로 해보세요. 윙 하죠. 네. 윙 하면 센터가, 아니야. 여기까지 와야 돼. 내 왼쪽이?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왼쪽. 네. 그리고 몸 돌리면 안 돼요. 아하. 몸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그냥, 아, 저, 그냥 직진? 예, 네, 그냥 직진. 저를 타고 직진. 아, 알았어요. 원, 투, 쓰리. 원. 저를 타고, 직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발 꼬지 마요. 옆에다 놔둬요. 그러면은 더 힘들어. 그냥 옆에다 붙여놔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와, 이제 진행. 샷세. 윙 끝나고 샷세. 예. 타고 진행. 한 번 다시 할까요? 다시 윙. 휘스크 했어요. 휘스크. 윙. 둘, 셋. 그 다음에 샷세. 빨리 와야지. 쓰리. 앞으로. 원, 투, 앤, 쓰리 맞아요? 예, 예. 앞으로. 윙 했죠? 네. 원, 투, 앤, 쓰리. 앞으로. 원, 투, 앤, 쓰리. 그렇죠. 타고.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나와야지. 투, 앤,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예. 예. 끝났나요? 네, 끝이요. 한 번 더, 이제. 빨리 움직여볼게요. 그리고 지금 약간, 무릎이 좀 떠있거든요. 무릎이? 체중이 약간 떠있거든요. 그건 또 뭐지? 안 발, 아, 뭐지? 뭐, 떠있다는 게 뭐죠? 너무 라이즈 많이 한다. 아. 그러니까 너무 서 있는 상태. 여기 띄우라 그러니까 거기 발이 들어. 하체는 딱. 하체는. 응. 하체는 구부리고. 그렇지. 하체는 구부리고. 그렇지. 제가 펴고. 딱 하면. 그렇죠. 그렇죠. 원, 투, 쓰리. 원, 쓰리, 투, 투. 에, 원. 에, 헤드 끝까지. 원, 투. 다리 쓰고. 원, 쓰리, 원. 원, 쓰리, 원.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그렇죠. 얘 좀 낫고. 근데 헤드 너무 두리번 되는데. 왜 이렇게 두리번 돼? 하체 무릎 구부리고 네. 보내주고 오고 체중. 됐죠. 제가 어디로 보내요? 예, 그렇죠.
돼 있죠? 긴장 풀고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아, 풀렸어 인비스터 인비스터 자꾸 희석하려고 그랬죠? 네 인비스터, 인비스터 손 꽉 잡고, 손은 잡고 인비스터?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고개 들고 투, 쓰리 원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고개 들고 최대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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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턴 자꾸 왜 이렇게 빼먹어 힐턴은 깊게 들어본다 무릎이 이거 하면 되는데 아니 무릎을 못 구부리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일찍 일어나니까 안 나간단 말이에요 도는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한 번만 그거 한 번만 느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나가야 되는 스텝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예, 예. 체중이 근데, 나오죠 예, 예. 근데. 이건 체중이 안 나와 안 나와요? 예, 네, 아. 세워준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지 아 좀 네? 전진을 안 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느낌이 드는 거 힐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전진을 할 수가 없는 전진을 거죠 전진을 안 하면 이제 힐턴이네 아. 세워준단 말이에요 딱 네. 라이즈도 빨리 해서 딱 세워준단 피게끔, 말이에요 그러면 힐턴 무릎을 네. 피게끔 하는구나 예예예 예, 예. 힐턴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무릎을 딱 이렇게 피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헤지테이션 예. 스트레치, 스트레치 하고 백너 앞으로 헤드 바꾸지 말고 근데 이게 언제 모아요? 다리를? 네? 다리를 언제 모으죠? 아웃사이드 포지션 만들 때 아 그 계속 이러고 스트레치 하다가 갈 때? 예예예 예, 예. 아. 제가 수평 잡을 때 수평 잡을 때 모으는 거예요? 예예 헤드 바꾸지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 벌써 들어간단 말이에요 드래그 헤지테이션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세워놨죠? 네. 그 다음 수평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때 오는 거예요 우와 2, 3, 1, 2, 3, 고개 들고 고개 다 죽었잖아요. 예, 와, 진행, 진행. 예? 샤세. 앞으로 나와야지. 3, 어디로 가요? 2, 3, 1, 2, 3. 3. 예. 아이고. 다리 더 써야 되고. 다리 무릎이 너무 펴져 있어요? 펴져 있어요? 너무 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뭔지. 너무 펴서. 그러면 계속 구부린 상태? 아니 이렇게 진행할 때는 구부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진행하면서 구부리면 되는데 너무 서 있다고 무릎이 네. 알겠습니다 네.